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나의 보물상자를 열어보았네. 반가운 이름들 그 열두 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추억하지. 오랜 일기장에 목적 없는 모험 한 번의 실수 투성이지만 여전히 눈부신 청춘 그 찬란한 여러분 중에 술 마시고 친구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숨 쉬고 수능 백일주 관련해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백일주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종종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니까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백일주를 마시지 않으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100점 떨어진다.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백일 행사가 바로 백일주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김지야. 김지야. 엄마 덕분에 엄마가 또 쓰게 됐네. 딸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든 가운데 이제까지도 잘해와서 엄마 너무 고맙고. 아, 제가 이거 안으로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가이아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딸이 기뻐하도록 노력해보자. 우리 딸 귀여미 사랑해. 할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있으셔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실 때가 많은데 너가 그래 힘든 이렇게 뭐 사춘기 시절을 조금 지났다고는 이렇게 하지만 너도 그래 힘들 텐데 몸이 이렇게 막 할머니 아프시다고 막 그렇게 하면 많이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딸이지만 이쁘게 잘 커줘서 그리고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맙다 딸 힘내라 사랑한다 수빈 우리 주영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담비야 사랑해 혜빈이 선영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본인들이 너무 힘든가요? 기억나요? 힘든가요? 한달 전에 저희가 저희 정상열차 페이스북이 10만 명이 돌파해서 우리 700명의 회원들이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담아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씩 보니까 다대보에 우리 수빈 씨하고 주영 씨가 고3 수험생들 우리 삼아서 응원을 좀 해주세요.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잊지 않는 게 끝난 뒤에 지겨운 저희 수능 등급 전부 다 올 1등급을 맞을게요 진짜.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엄마 보고 완전 울고 노래 부를 때 엄마 생각나서 또 울고 수능 대박! 오케이! 수능